이번 시간엔 해오라기 로자가 되겠습니다. 해오라기로 글자를 분리해보면 길로자죠. 세조자입니다. 길에, 길가에 있는 새의 종류로서 사람들이 눈에 쉽게 띄는 새는 해오라기라는 뜻이죠. 해오라기는 목도 길고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게 되죠. 길로 세조 길을 가다 보면 눈에 쉽게 잘 띄는 새의 종류는 해오락이라는 뜻이죠. 해오락이 로자가 되겠습니다. 백로라고 되어 있죠. 백로. 1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백로. 길을 가다 보면 새의 종류 중에서 쉽게 눈에 띄는 새는 해오락이라는 뜻입니다. 해오락이 로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돌구자입니다. 글자를 분리해보면 구수록이죠. 인거망이지만 글자의 한 부분으로 사용할 때는 불동주가 없어지고 인거망으로 쓰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구슬옥으로 풀이됩니다. 오렐구죠. 구슬 중에서 오랫동안 오랜 세월이 흘러서 굳혀진 것이 옥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옥돌구자가 됩니다. 구슬옥, 오렐구, 구슬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굳혀진 것이 옥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옥돌구자가 되겠습니다. 구슬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흘러서 굳혀진 돌이 옥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옥돌구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아릴 격, 격식격 또는 자리격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해보면 나무목, 그 다음 각각 각이죠. 나무는 각각 각 별도로 자라죠. 한 개씩 대부분.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거죠. 나무는 각각 하나씩 헤아린다. 수량을 파악할 때는 또는 나무는 각각각 자라지만 제 나름대로는 격식을 갖추고 있겠죠. 그래서 격식격, 헤아릴격 되겠습니다. 격식. 4급에 해당하는 한자군요. 나무목 각각각. 나무는 제각기 따로 별도로 자라지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고 있다. 격식을 갖추어서 자란다. 또는 나무는 숫자를 헤아릴 때는 하나하나씩 별도로 헤아린다. 헤아릴 격, 격식 격 되겠습니다.